더러움을 분석하고 청소하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9년째 홈케어 일을 하고 있는 지클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소파 카펫 청소로 방문했더니 환기를 잘못하셔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어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환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요리하거나 청소할 때 잠깐 열어두시나요? 아니면 별다른 상황 아니라면 계속 열어두시는 편인가요? 지금 말한 이런 환기 습관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손발만 씻거나 매일 목욕하는 분은 없잖아요. 하지만 환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부터 알맞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파 카페트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고객님께선 출근하실 때 창문을 열어두고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창문을 열어두는 건 오히려 실내 공간을 더럽힐 수 있어요. 패브릭 소파와 카펫 조합이면 더더욱 그렇죠. 패브릭 소파와 카펫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지 미세먼지가 자리 잡고 땅과 습기를 흡입하여 각종 세균이 번식할 수 있죠. 또 집안에서 지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기로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더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관리는 전문가를 부르는 관리가 아닌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관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기고요. 또 하나가 청소기로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청소기는 컬비사에서 만든 전문가용 청소기라서 더 많은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 먼지 이물질이 흡입된 필터를 같이 보실까요? 확대해보면 정말 다양한 오염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드기 사체, 진드기 배설물, 진드기 알, 그리고 섬유 찌꺼기 등 정말 많은데 이번 작업에서 가장 많았던 건 미세먼지예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쌓인 이유? 짐작하셨겠지만 출근할 때 문을 열어두는 습관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 환기는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이 혹은 오래 하면 오히려 많은 먼지가 유입됩니다. 생활대가 조금 있어 야갈칼리 세제를 사용했어요. 세제를 듬뿍 뿌리고 드릴 브러쉬로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남은 얼룩은 초음파 세척기로 한 번 더 제거했어요. 이제 스팀으로 불리면서 세척하면 점점 더 깨끗한 소파가 완성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렇다면 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하루에 30분 이상 두 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거나 저층,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분씩 3번에서 5번 환기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저녁 시간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해가 뜬 시간에 환기하는 게 좋고 저층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사람이나 차 운행이 적은 시간대에 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물성 섬유가 많은 카펫은 뜨거운 물과 약품 사용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 세제에 차가운 물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먼지 미세먼지는 많았지만 얼룩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 강한 세제는 사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작업이 거의 끝나가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기는 기본적으로 15분씩 하루에 3번에서 5번은 해주셔야 하고 환경에 따라 횟수를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어떡하냐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환기는 하셔야 됩니다. 단, 당일 미세먼지 수치가 집안의 미세먼지 수치보다 높을 시에는 딱히 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수치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당일 미세먼지 수치는 어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고 집안 미세먼지 수치는 웬만한 에어컨, 공기청정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둘 다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여러 지역에서 공기질 측정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공기질 측정기를 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제부터 싸울 수 있죠. 지방 공기질을 환기 전, 환기 후, 그리고 각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세요. 언제 환기를 해야 하고 환기율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환기를 해도 통풍이 잘 안 된다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로 더러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로는 제거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에도 중요해요. 제가 또 습도 조절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 아시죠? 환기라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 맞는 환기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알맞게 환기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세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 혹시 환기를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환기
아침마다 열어놓고 가기는 돼요. 아침마다 열어놓고 그냥 아예 출근을 하셔버리는 건가요? 아, 그 습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미세먼지 다 미세먼지거든요. 네, 각질이랑 진드기랑 뭐 진드기 배설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엄청 많으세요. 소파에.